우쿨렐레의 부분별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자세를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악기를 연주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껴안듯이 해서 내 몸으로 당겨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린 연주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악기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바로 헤드입니다. 네, 머리라고 할수 있겠죠? 이 헤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몸통, 바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헤드와 바디를 연결하는 이 부위를 전체적으로 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넥 위에 보면, 네, 이렇게 약간 좀 색깔이 보통 다른 까만색 나무로 되어 있죠. 우리 손가락이 이 위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판이라고 여기를 부를 겁니다. 이 지판에서 좀더 자세하게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판에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쇠로 되어 있는 줄? 쇠로 되어 있는 거? 예, 이 부분이 보이죠? 이런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쇠줄이 박혀 있어요. 이 부분을 프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명칭이. 자, 이 프렛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프렛이 나눠주는 이 칸을, 네, 만약에 첫 번째 프렛이 나눠준 요 칸은 1프렛, 네, 뭐 다음번은 2프렛, 3프렛, 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프렛이 두 칸, 뭐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프렛이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 칸. 요렇게 칸을 나누는 명칭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렛이 처음에는 뭐 1프렛, 2프렛, 3프렛, 요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연주를 하겠지만, 나중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예, 몸통에 가까운 쪽에 프렛으로도 가게 돼요. 자, 몸통에 가까운 쪽으로 숫자가 높아지는 프렛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이 프렛이라고도 부르게 될 거고, 예, 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잘 세겠습니다만, 예, 갑자기 13, 예, 13칸, 13프렛을 찾아가자, 이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다 세려면. 그래서 그런 프렛을 가늠할 수 있게끔 포지션 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동그란 마크. 보통은 5, 7, 10, 12, 이런 식으로 있어요. 13을 가려면 여기서부터 다 세는 게 아니라, 예, 뭐 10에서 3칸을 간다든지, 12를 기준으로 한 칸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갈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뭔가 색깔이 다른 부분이 보이죠? 이게 너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줄이에요. 우쿨렐레는 줄이 총 4개가 달려 있고, 이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바로 이것이, 예, 줄 감개가 되겠습니다. 헤드 머신이라고 해요. 예, 헤드에 달려 있는 머신, 헤드 머신. 그래서 얘를 풀면 줄이 장력이 약해지고, 감으면 줄이 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 두 방향과 이쪽 두 방향, 얘네들은 서로 방향이 달라요. 네. 자, 요거는 나중에 튜닝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의 명칭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악기의 방향이 요렇게. 네. 아니,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악기를 헤드가 왼편에 향하게 해서 그냥 바닥에 툭 내려놓으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바닥에 내려놓고 보시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했었을 때 바로 줄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가 가장 아래가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래, 위, 그래서 여기 가장 위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줄을 그냥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각 줄을 정해진 음정에 맞추는 것을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럼 맞추려면, 1번 줄은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지, 2번 줄은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다 적혀 있어요. 1번 줄은 라라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예, 영어로는 A. 자, 그다음에 2번 줄은 미. 자, 영어로는 이. 자, 그다음에 3번 줄 도, C죠. 4번 줄
솔, G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줄이 여기서부터 4번, 3번, 2번, 1번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우쿨렐레를 위한 타브 악보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기억하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 이런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놓여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안아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줄이 거울이 좌우로 바뀌는 것처럼 얘는 상하가 바뀌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기준으로는 가장 아래가 1번 줄이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안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는 4번, 3번, 2번, 1번.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내가 어차피 악기를 연주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기억하셔서 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음이름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번 줄 라, 2번 줄 미, 3번 줄 도, 4번 줄 솔. 자, 그럼 4번 줄부터 솔, 도, 미, 라. 이걸 오늘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첫 단계예요. 이렇게 외우시고 나면 바로 처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